태조 때 18km 되는 이 성벽을 쌓았는데 요 걸리는 시간이 좀 얼마나 걸렸을 것 같으세요? 98일. 한 3개월 만에 난리 많이 해서 선생님 좀 걱정되는데? 걱정되시죠? 네. 걱정 마세요. 산에 있는 건 거의 뭐 안 무너지고 남아요. 문제는 형제 쌓은 흙으로 쌓은 거야. 그게 문제지. 20만 명이 동원돼서 힘들게 쌓았지만 태종 때 보니까 흙으로 쌓은 게 무너지더라. 이거를 전체를 다 돌로 쌓게 합니다. 더 놀라운 건 태조 때 98일 걸렸잖아요. 세종 때 여기 다 돌로 쌓는 데는 얼마 걸렸을까?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감동이기도 하고 참 애틋하기도 하고 애달기도 한 한국 역사. 네. 아,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시립대학교 교수님이잖아요. 네네네. 시립대학교 바로 전농동의 전동 네. 초등학교? 국민학교 나왔죠. 아, 그 아, 전동 국민학교 세대시구나. 전 초등학교라고 물었더니 아, 아 예. 이런 식으로 매기는 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한양도성이란 말도 있고 서울성곽이란. 예. 둘 중에 뭐가 정확한 말입니까? 이름이 바뀐 거예요. 원래 문화재 이름으로는 서울 성곽이었다가 한양도성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됐는데 그럼 지금 공식 명칭은 한양도성. 한양도성이었다. 예. 서울의 한양도성. 이게 예. 이걸 좀 정립을 예. 좀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진짜 네. 남대문도 지난번에 들으면서 몰랐던 얘기 너무 많이 들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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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도성은 네. 우리 입장에서는 아 이거 뭐야? 그렇죠.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예. 왜냐면 예. 알고 있는 건 동대문 남대문 문밖에 네. 없었으니까. 네. 네. 문이라는 건 옆에가 막혀 있으니까 고기로만 다니는 게 그렇죠. 문인데.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문과 문 사이에는 다 뭔가 막혀 있다. 그게 성벽인 거예요. 그걸 그렇죠. 이제 전체를 다 우리가 한양도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왜 한양도성이냐? 한양이라고 하는 수도. 수도를 둘러싸고 있는 성이란 이름으로 한양도성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원래 이렇게 쫙 둘러싸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실제로 지금도 거의 3분의 2 이상은 둘러싸고 있고 3분의 2? 예, 그럼요. 전체적으로 보면 3분의 2 이상은 조선시대 모습에서 크게 변하지 않고 남아있고 3분의 1 정도 특히 이제 숭례문이나 흥인문 주변에 성벽이 안 보여서 성벽이 안 남아있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맞아요, 맞아요. 사실은 이제 뭐 많이 남아있고 더더군다나 중요한 사실은 땅 밑에는 거의 다 남아있다. 동대문 운동장 자리에 들어선 게 DDP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동대문 운동장 만들면서 다 부셔졌을 줄 알았는데 맞아. 동대문 운동장 밑에 한양도성의 성벽이 110m 이상 쫙 있었고 오. 그중에 남산에 물이 빠져나가는 두 칸짜리 수문이 그 수문도 크던데? 엄청 커요. 오. 그런 것들은 진짜 가보지 않으면 맞아. 이 말로에서는 느낄 맞아. 수가 없어. 맞아. 원래 기록대로라면 그 동대문 일대의 이 평지의 성벽은 높이가 7.5m 정도 돼요. 7.5m? 네. 엄청 높은 거 아니에요? 높아요. 그 다음에 산에는 또 4.5m 정도. 산에도? 네. 인왕산 아까 얘기한 어, 그 성벽이 엄청 높아. 우리 한 키 3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깜짝 놀랐어. 근데 그게 또 수직이잖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적들이 어떻게 4.5m 막 기어 맞아. 올라오겠어요? 이 한양도성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굉장히 가파르고 웅장하고 아. 했던 시설인데 그러면 이제 이걸 언제 쌓았느냐 그치, 그치. 왜 쌓았느냐 이걸 또 알아야 되잖아. 선생님 쓰신 책이 좀 나오긴 하던데 예, 맞죠? 제가 원래 제가 백제 전공자잖아요. 지금은 이제 뭔지도 모르겠어요. 아, 이제, 선생님을 제가 백제 전공자로 만나긴 했는데 백제인지 조선인지 그냥 땅에 나오는 다 아는 거죠 그냥. 예, 세계유산도 하고 뭐 유산은 다 해. 유산은 다 해. 예, 근데 어쨌든 한양도성을 2012년부터 세계유산 등재를 준비를 했거든요. 한양도성을 세계유산 등재한다고 했는데 한양도성이 뭔지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지 지금도 모른다니까요 사람들. 그거를 하나도 이렇게 정리해놓은 책이 한 권도 없었어요. 이거는 좀 곤란하다. 좀 한양도성에 대한 정확한 그런 정보가 담긴 참고서 같은 책이 하나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쓴 거예요. 그 한양도성이라는 책을. 제가 선생님 모를 때 그 책을 샀죠. 아 그러셨어요? 아 당연하죠. 어, 훌륭하신 분이야. 그런 것도 사고. 예 아주 훌륭합니다. 아니 이상한 데서 이상한 칭찬을 듣네요. 예. 네. 그 왜 샀냐? 보면 태조가 이제 한양의 도읍을 정하고 네. 뭘 제일 먼저 해야 되느냐? 네. 신하들이 건의한 게 처음으로 종묘를
만들어서 그렇지. 그 조상들을 모시면서 왕이 몸소 효경을 숭상하는 걸 나타내라. 아, 그 다음에 궁궐을 지어서 임금이 기거하는 곳이니까 그 자체로 이제 존엄을 드러내는 거고 거기서 이제 정령을 반포하는 임금이 머물 곳이 필요하니까 궁궐을 지어라. 아, 종묘를 먼저 지은 거예요? 왕궁의 순서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직, 종묘, 경복궁이 돼. 세 번째 뭐 해야 되냐라고 할 때 성곽을 쌓으라고 한 거예요, 신하들이. 그럼 성곽이라는 건 기능이 뭐냐? 성곽은 안과 밖을 엄하게 구별하고 그치. 그러니까 경계 울타리라는 개념이에요. 그 성벽을 통해서 나라를 공고히 튼튼하게 지켜라. 아, 방어. 방어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길이가 18km가 넘어요. 엄청 큰 성이에요. 풍납토성이 한 3.8 정도 되거든요. 삼국시대 성 중에 풍납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남한산성이나 북한산성보다 한양도성 오히려 더 커요. 더 커요? 예. 네. 그게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한양도성은 600년 넘게 계속 그 원래의 모습에서 조금 조금씩 이 수리를 해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한양이라고 하는 수도를 감싸고 있는 방어용 울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돌 모양이 네. 다르던데? 다 다르게 생겼어요. 왜냐면 수리할 때 기술이 다 달랐기 때문에 성벽은 더 튼튼하게 쌓을수록 유리하니까 그치. 기술력이 좋아지면 바꾸는 거예요. 돌도 커지는 건가요? 예, 돌도 커지고 요 역사를 들여다보면 정말 한양도성 힘겹게 쌓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요? 태조 때 1396년에 쌓았다라고 하지만 그때는 매뉴얼이 있어요. 산에는 돌로 쌓고 비탈하고 평지는 흙으로 쌓아라 이렇게 처음에 지시를 해요. 야, 제가 이 책을 쓰고 연구를 하면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을 했는데 아까 산에다가 돌로 4.5m 높이로 쌓으라고 했잖아요. 평지에는 흙으로 7.5m를 쌓았거든요. 18km 정도 된다 그랬죠.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보통 일이 아니죠. 거기다 문도 만들었잖아. 태조 때 18km 되는 이 성벽을 쌓았는데 요 걸리는 시간이 정말 얼마나 걸렸을 것 같으세요? 저 선생님 책을 읽었다니까요. 거기서 읽고 놀랬지. 놀랬죠. 98일. 한 3개월 만에. 98일. 난리 많이 해요, 선생님. 좀 걱정되는데? 걱정되시죠? 네. 걱정 마세요. 산에 있는 건 거의 뭐 안 무너지고 남아요. 문제는 평지 쌓은 흙으로 쌓은 거야. 그게 문제지. 20만 명이 동원돼서 힘들게 쌓았지만 태종 때 보니까 흙으로 쌓은 게 무너지더라. 그래서 태종이 세종한테 양위를 하고 이제 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쌓은 성이 무너졌는데 네가 다시 좀 고쳐 쌓아야 되겠다. 또 세종 등장이에요? 예, 또 세종 등장이에요. 이거를 전체를 다 돌로 쌓게 합니다. 돌로. 더 놀라운 건 태조 때 98일 걸렸잖아요. 세종 때 여기 다 돌로 쌓는 데는 얼마 걸렸을까? 한달 걸려. 한 달? 그때 얼마나 튼튼하게 쌓았는지 지금도 남아있는 성벽을 보면 50% 정도는 다 세종 때 수축한 지금도 세종 때 모습으로 남아있어요. 태조와 세종의 성격 차이가 여기서 딱 드러나. 태조는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돌로 쌓되 거칠거칠한 자연석을 그냥 깨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쌓아라 라고 했는데 우리의 그 깔끔하신 세종대왕께서는 그 거칠거칠한 걸 못 보시는 거예요. 깎아야 되는 거예요. 정으로 쪼아야 돼. 아, 그게 정으로 쪼는 거예요? 정으로 다 쪼아야 돼. 정으로 쪼아야죠. 태조 때, 세종 때 이러한 그 엄청난 국책 사업이 어떻게 완수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국가 시스템이 작동했다. 그리고 성을 쌓는 매뉴얼이 명확했다. 그리고 엄격한 규율이 있었다. 규율? 예.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이제 한양도성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진왜란, 병자호란 겪으면서 성벽은 무너지니까 나중에 숙종임금 때 다시 한번 고쳐 쌌는데 이번에는 주사위 모양으로 전부 돌이 네모나게 바뀌어요. 나중에 순조 때 되면 그게
60cm 곱하기 60cm로 커져요 돌이. 아, 이 성벽이 어쨌든 순조 이후 뭐 이때까지 계속 수리를 했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도 무너진 성벽을 다 수리하도록 지시를 해서 아, 그래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일제강점기 직전까지 우리는 한양도성이라고 하는 유산을 진짜 안부시고 보존해 왔어요. 근데 이제 일제강점기부터 성벽처리위원회라는 게 1907년에 만들어졌고 거기에 이제 앞장섰던 뭐 신하들이 이완용이니 하는 그래서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부셔지기 시작을 했고 현재는 그렇게 이제 지상 부분은 없어졌는데 특히 남산 같은 경우는 일제가 남산을 전부 공원화해서 일본인들의 그런 놀이터로 만들 그 옛날에 이또이루미 신사도 거기 있었고 통감부도 처음에 거기 있었고 맞아, 맞아, 맞아. 나중에 조선신궁이라고 하는 조선신사가 맞아. 성벽을 부시고 만든 거예요. 아, 그것도 성벽을 네, 조선신사가 성벽을 부시고 거기 세운 거예요. 근데 이제 신궁 없어졌고 오세훈 시장 때 남산 르네상스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남산을 새롭게 남산을 생태도 좀 살리고 하면서 새로 정비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발굴을 해봤더니 아, 남산에도 땅 밑에 지하에는 다 성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 힐튼 호텔 앞에 가면 성벽 어마무시하게 복원했잖아요. 위에. 맞아요, 맞아요. 제가 지난 숭례문 할 때 원래의 형태, 디자인, 재료, 테크닉 이런 거 간직하고 있는 거 뭐라 그랬죠? 진정성. 진정성. 그 성벽은 진정성이 저 1도 없는 거예요. 예, 밑에 뿌리밖에 없는데 위에 그렇게 생겼는지 아무도 모르잖아. 이거는 그 위에를 상상으로 복원한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왜 그럼 우리가 한양도성을 세계유산으로 이렇게 등재할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느냐? 현재 세계 어딜 가도 수도인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성곽이 남아있는 데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에 수도 성곽으로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유산이 서울에 남아있는 한양도성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인에게 충분히 어필할 수가 있다.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뭐 좀 기회 되시면 인왕산이나 낙산 이런 데 가면 지금 뭐 조깅하기도 좋고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좀 많이 가서 누리시고 이렇게 학자분들이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그분에 대해서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번에 또 한번에 어디 광화문으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아유 재밌네. 가시고 싶은데 어디든 불러만 주십시오.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다른 화면 아이들도 이거 무조건 내보낼 거예요. 네. 네. 가시고 싶은데 어디든 불러만 주십시오.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 예 감사합니다.